꽃말다육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아, 무지하게 덥네요. 큰일 났습니다. 어떡하면 좋아요. 너무 더워서. 네,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제 분갈이는 하는데요. 오늘은 이제 단화분에다가 카스금하고 흑화연입니다. 이렇게 카스금이요. 와, 땀에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생장점이 참 멋있어요. 얘는 이제 흑화연 까만 둥이죠. 아, 얘도 이제 성장을 많이 했어요. 아,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종포트라고 하죠. 그 고모포트에 있던 아이들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옮겨 심어줬더니 아, 물도 예쁘게 들고 이렇게 짱짱이 굳혀져 가지고 굉장히 예뻐요. 어, 특히 이제 생장점 보면 더 예쁘죠. 저 아이들을 저 단화분에 그 어제는 멀루를 됐다 큰 화분에 심었었잖아요. 아, 근데 오늘은 이제 맞게 이 사이즈에 맞는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쁘게 심어주고요. 예쁘게 더 키워보겠습니다. 근데 영양분이 또 있으면 요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니까 조금 몸집을 좀 키워주겠죠. 이 사각 화분에 있는 것보다 도자기 화분에 들어가면 미모가 더 돋보일 거고 이제 또 새흙이니까 조금 더 잘할 거고요. 그래서 아주 예쁘게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. 예쁘게 키우는 거는 별거 없어요. 자주 봐주는 거랑 물 제때 주는 거 그리고 약을 좀 제때 해주는 거 이렇게만 하면 얘들은 잘 커요.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이제 처치를 해줘야 되고요. 예쁘네요. 카스금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? 너무 예뻐요. 애기 때는 몰랐죠. 얘가 그 예쁜지 몰랐는데 이제 크니까 청소년기가 되니까 이제 이쁜 걸 알겠어요. 이제 더 잘하게 해줘야죠. 몸집도 좀 커주고. 저는 이제 짱짱 굳힌 아이들은 참 이쁘죠. 이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얼굴이 커도 좋아요. 굳혀져서 조그만 것보다 굳혀지기 전 내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 굳혀졌을 때 아 얘가 이렇게 예뻤었지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는 거지 네, 그렇게 되는 거죠. 얘는 흑화연 아니 카스금 카스금 제가 그 멀로철화를 그렇게 큰 화분에 심어주고 저도 놀랐어요. 사실은 어떻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분갈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께서도 많이 놀라셨죠. 이제 보는 거죠. 얘들이 잘 클 거예요. 문제없이. 이제 흰색이잖아요. 흰색 단화분인데 이거를 이제 흑화연으로 심어줄 거예요. 계속 깔고요. 행복토. 행복토를 이렇게 흙을 얹어주고 흑화연을 심겠습니다.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. 얘는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. 여기다가 흰색 화분에다가 심어줄게요. 아, 너무 덥습니다. 정말 웬일인지 모르겠어요. 날씨가 그래서 요 아이는 흑화연이에요. 흑화연 생장점이 지금 너무 예뻐요. 카스금도 그렇고 이 흑화연도 그렇고 생장점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,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얼마나 더 예뻐질지 어떤 얼굴로 변할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중립마사로 마감 해주고요. 이렇게.
얘도 이제 그 흑화연도 까망둥이잖아요. 까망둥이 이게 흰색 화분에 참 잘 어울리죠. 단화분 딱 맞습니다. 사이즈가 딱인데요. 아 예뻐요. 이거는 흑화연이었고요. 여기는 이제 카스금을 심어줄 거예요. 카스금을 이제 행복수를 얹어서 심어줄게요. 아 너무 멋져요. 너무 예뻐요. 카스금. 아, 이 파랑색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, 얘가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죠. 예쁩니다. 와. 얘는 이제 카스금이고요. 이거는 이제 흑화연. 아, 이렇게 예쁠 수가 있네요. 그죠?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계절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이쁘게 네 변신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예쁘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예쁜데 너무 달달 굳혀진 아이거든요. 애들은 달달 굳혀진 아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흑화연 카스금을 하고 나니까 아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분홍색을 가지고 왔습니다. 흰색, 파랑색, 분홍색 이렇게 세 세트가 됐는데요. 어떤 아이를 심어야 할까요? 요 화분에 맞추려니까 예, 요 아이가 카렌입니다. 카렌. 카렌이 어떻게 물드냐면요. 다육이 중에 레드베리가 있습니다. 레드베리를 그냥 산딸기에 비유를 하잖아요. 둥글둥글 하고 이렇게 네, 그 산딸기에 비유를 하는데 얘는 복분자? 정말 달궈지면 복분자처럼 이렇게 보이시죠? 지금 땡글땡글한 이거 이거보다 이제 색감도 더 예뻐지고요. 더 땡글땡글하게 해져요. 묵으면. 그래서 산딸기보다 조금 더 알이 굵은 복분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카렌이 너무 예뻐요.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가격도 저렴하고 묵혔을 때 겁나게 이쁜 그런 다육이에요. 카렌을 저 단화분 세트로 만들려고 합니다. 됐어요. 입장이 얇은 애들은 조금 뭐라 할까요? 소인제 금이나 이렇게 이런 애들처럼 여름에는 입장이 좀 떨어지긴 해요. 그래서 뿌리를 약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정리를 했고요. 아, 단화분 분홍색에다가 심어줄게요. 배수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마사로 해주고요. 이렇게. 조금 예쁜 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얘는 수영 만들기가 참 애매하네요. 예쁘긴 한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. 하나만 대주고요. 이렇게 기대서 흙을 넣어주겠습니다.
예뻐요. 자구도 잘 달고 묵으면 쨍글쨍글해져 갖고 굉장히 이쁩니다. 카렌이. 입장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. 네, 여기서 이제 물 주고 조금 굳혀지면 네, 엄청 예뻐질 거예요. 카렌이라고 합니다. 물 주고 나면 조금 내려가요, 아래로. 이렇게 한 번 더 도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와, 예쁘다. 물이 안 들었는데, 물이 이제 살짝쿵 오고 있지만, 그래도 예쁘죠. 이렇게. 카스하고, 허카연하고 같이 물 주러 가실게요. 예쁘죠? 이렇게 세트화분이 멋져요. 예쁩니다. 위에 얹어진 아이들도 당근 이쁘고요. 카스금이요. 잘 안 보시죠? 생장점이? 굉장히 멋져요. 지금 물이 고여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.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이제 카렌이고요. 카렌도 진짜 땡글땡글하니 빨갛게 익으면 정말 멋진 아이랍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흑화연, 카스금, 카렌을 단화분에 심어 보았습니다. 너무너무 이쁜 요 아이들 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